안녕하세요, 친구들. 창희도 안녕. 안녕. 친구들은 태양계에서 태양이 중심에 있고 태양 주위를 지구와 행성들이 돌고 있다고 알고 있죠? 하지만 처음부터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던 건 아니에요. 갈릴레오가 망원경으로 관측을 통해 사실을 밝혀내면서 점차 그렇게 믿게 되었죠. 그러면 약 1500년 동안 사람들이 믿었던 천동설과 그 당시 갈릴레오가 주장했던 지동설의 차이를 한번 체험해 볼까요? 창희야, 준비됐니? 네. 자, 그러면 천동설 체험물 한번 살펴볼까요? 천동설 체험물을 보시면 지구가 중심에 있어요. 그리고 태양과 금성이 그 주변에 있죠. 한번 작동시켜 줄래요? 네. 천동설 체험물을 보면 금성과 태양이 지구를 돌고 있네요. 이것이 바로 천동설이에요. 이번엔 지동설 체험물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지동설 체험물을 보시면 태양이 중심에 있고 금성과 지구가 주변에 있네요. 창이 한번 지동설 체험물 작동시켜 줄래요? 좋아요. 자, 그럼 돌려주세요. 네, 태양이 중심에 있고 지구와 금성이 그 주변을 돌고 있네요. 이것이 바로 지동설이에요. 창이 너무 고마워요. 괜찮아요. 어떤가요, 친구들? 천동설과 지동설의 차이가 이제 쉽게 보이죠? 천동설이 정답이라고 믿었던 시대에 갈릴레오는 지동설의 진가를 끝까지 찾아냈어요. 또한 포기하지 않고 연구해서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끌어냈죠. 과학적 진실을 알리기 위해 용기를 냈던 갈릴레오처럼 우리 친구들도 용기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